이따 또 통화해요. 우리 누구냐고요?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황인엽입니다. 지금부터 팝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 어디로 갔지? 지난 일주일 동안 먹었던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것, 가장 맛없었던 것. 일주일 전에 집에서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더 만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만들 땐 실패해가지고 이게 맛이 없더라고요. 다음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로제 떡볶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 떡볶이를 먼저 마스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떡볶이 좋아하시죠?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치즈를 잘 넣진 않아요. 무조건 맵게 먹는 걸 좋아해서 스트레스도 쫙쫙 풀리고. 저는 기본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입은 옷. 옷을 여러 벌 많이 입는 편인데, 요즘에 가장 많이 입은 옷이 아니라 신은 신발? 나이키? 덩크? 요거요. 요거를 요즘 제일 많이 신고 있어요. 깨끗하게 신고 싶은데 벌써 좀 더러졌네. 이제 좀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닌가 봐.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음악. 요즘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 듣던 노래 있는데,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이거 많이 듣고요. 요즘 팝송 중에는 아까 차에서도 같이 들었는데, 프리징이라고, 벤조이의 프리징이라고. 엄청 좋아요,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이게 적응이 안 돼. 후.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길게 통화했던 한 사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김혁준이라는 분인데요. 요즘 제가 가장 통화도 많이 하고 있고. 이따 또 통화해요. 우리 누구냐고요? 우리 매니저 형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해서. 네. 지난 일주일 사이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 웃겼던 누군가의 말, 행동.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최준이라는 분 있거든요. 너무 재밌고, 진짜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준 씨 너무 좋습니다. 네, 가끔 성대모사 돼요. 예스. 지난 일주일 사이 결심한 것, 지킨 것, 지키지 못한 것. 명상이 그렇게 좋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키려고 그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 음악을 키고 5분 정도는 명상을 하자라고 했거든요. 지키지 못한 것, 명상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직 잘안 일어나져가지고 제가. 네, 명상 이제부터 명상을 하는 걸로. 와, 이리 와, 저기로 와.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그러면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오늘 여기 오면서 찍은 건데, 밖에 비가 와서 너무 감성이 취해 있어서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영등대교 막 올라가려고 할 때쯤에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기억을 걷는 시간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떡볶이. 깨를 좀 많이 뿌려서 콜라랑 꼭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콜라를 꼭 하루에 하나씩 먹어서 콜라랑 꼭 먹는 거를 하는데, 기회가 되면 만드는 것도 보여주는 날이 왔으면 하는데, 팝 퀴즈를 담담하게 하고 싶었는데 좀 풍선이 조금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민망하긴 한데, 오늘 마리클레르 촬영 너무 즐거웠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재밌는 화보, 다양한 컨셉으로 또 새로운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께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또 만나요.
안녕. 이제 이거 안 할래. 네.